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8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인간의 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16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어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창의력, 독창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이제 건강에 다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건강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면 이 건강이라든가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60, 70, 80이 돼도 다시 20대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막 연구하고 그런 약도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팔리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과학자들은 큰 소리 치는 중 말이 뭐냐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가 보면 세포가 매일 죽고 또 세포가 또 다시 재생이 되잖아요. 또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잘 연구하면 죽고 다시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늙지 않게 하고 뭔가 이게 끊임없이
재생되도록 하는 그 부분을 잘 연구하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방법은, 인간의 힘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 부부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힘을 동원해서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비해서 차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최고죠. 근데 그게 자신들은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차선의 계획을 세워보지만 그것은 사실은 더 나쁜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나쁜 생각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보다 낫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시간에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때까지 내가 볼 때 나는 급한데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시나 해서 내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빨리 앞서 나가서 내가 막 일을 시도할 때 일이 어떻게 꼬이고 어떻게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가를 창세기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가 등장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갈라서 그 짐승을 양편에 마주대하여 놓고 통로를 만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어긴 쪽이 그 짐승이 쪼개지듯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16장 오늘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례는 16장에 들어왔는데 사례는 여전히 불임이에요.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럼 15장과 16장, 15장 끝과 16장 1절은 시간이 얼마 흘렀을까요? 하루? 하루 기다렸는데? 그래도 애 낳으려면 1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맨 끝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주셨을 때는 부름받았을 때 몇 세죠?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약속을 받은 나이 75세예요. 그럼 이제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고 지금 창세기 16장 1절에 시작할 때 1절에 나오는 때 몇 년이 흐른 거죠? 예,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 낳는다고 또 1년 걸렸을 테니까 85세가 됐는데도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안 지키시네.
하나님 주신다고 하셔놓고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야? 여기 2절의 말도 맞아요. 사례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출산을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 말은 맞죠. 사례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든가 불만이에요. 하나님 언약하셔놓고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안 주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헛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인간적인 자기의 이 지혜가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인간의 바퀴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우리가 만들어보자. 원래 사례는 좀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직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생산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스마엘을 낳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있으면 남편도 생산 능력이 없어지면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 남편이 생산 능력이 있을 때 낳아야지. 하나님 안 주시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종 하갈이라고 나와 있죠. 1절에 한 여종이 있으니 사례에게 속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에요. 성경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 이 애굽 여종을 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이 생겨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가 피신했다가 거기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창피를 당하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빨리 데리고 가라 하면서 그때 이제 결혼 지참금처럼 오빠인 줄 알고 결혼 지참금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짐승과 막 재산을 주죠. 남종과 여종을 막 그때 막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자가 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돌리셔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과정이 뭔가 깨끗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굽을 안 내려갔더라면,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더라면 지금 문제의 근원이 되는 하갈이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또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롯하고도 이 뭔가 갈등이 생겨서 롯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뭐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문제를 가져올 여지가 뭐 항상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지 환경을 보면서 야 이거 어렵겠다, 내 방법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 방법으로 내 목숨을 부지하고 내가 처신해야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다가는 나는 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나는 낙오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벌써 믿음의 선택을 자기가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믿음을 포기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좋게 바꾸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에 대한 어떤 후유증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가 쓴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이 하갈을 당신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이렇게 됩니다. 2절에서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봐 내가 얻는데요. 그 당시에 습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풍습, 문화가 있는데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기의 종을, 자기에게 속한 여종을 대리모로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게 자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 아들, 자기 자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상하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고 그 당시 문화에는 쫙 퍼져 있었고 일상적으로 그런 방법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게 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였죠. 예. 10년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창세기 12장이라고 보고 그때 애굽에서부터 따라왔다고 보면 10년 동안 있었는데 이 자기 여주인 사라는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브라함하고 잠자리를 딱 가지니까 딱 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여주인을 막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여종한테 막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얼마나 부해가 나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피해자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가 막 여종한테 학대를 받으니까 멸시를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요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막 따진 거죠. 16장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원인 제공은 자기가 해놓고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바가지를 긁어대기는 남편한테 긁어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하갈 여종은 당신에게 속했으니까 내 수하에 있지 않다. 내 권한에 있지 않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좀 이 가정 갈등이죠.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잘 풀어나가면 되는데 소극적으로 당신 알아서 해. 당신 여종이니까. 그러니까는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6절에 그러니까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지는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가혹한 학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7절을 보시면 광야의 샘물곁 술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보면 하갈이 지금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왜 남쪽으로 가지냐 하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애굽으로 집으로 나 갈래? 나 엄마한테 갈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라가 썼더니 금방 부작용이 나타나고 역효과가 나타나죠.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그 나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살펴볼 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아니 막 문제가 생긴 거죠. 임신은 했고 그런데 가출은 했고 이거 뭐 애를 하나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막 팍 틀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자꾸 실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서 좀 해결을 해주시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7절에 도망가는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 나중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는 말도 있고 쭉 13절에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뭐 이런 말씀을 봐서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지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례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 어리석은 이 수단, 이 방법을 하나님이 또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게 뭐냐 하면 예, 이 하갈을 축복하시고 하갈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에게 축복을 하시죠. 찬찬히 읽어보시면 8절에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다 알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여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이시면 여종의 그 노예 제도에서 풀려나서 하갈을 자유케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잘 해결할 수도 있는데 돌아가는 게 참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서 그 권위 아래 복종하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갈은 어찌됐든 그 명령에 잘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가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주세요. 하갈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똑같지는 않고 그만큼 되지는 않지만 하갈은 언약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어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좀 닿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닿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녀에게 맞는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도요 지금 하갈은 택한 백성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이걸 일반 은총, 일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장세년부터 택함을 받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우리는 일반 은총도 받고 특별 은총을 받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천국 가는 축복, 자녀 되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지금 축복 아래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주말에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가족들끼리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약간의 천국의 그 그림자라 그럴까요? 천국에 언뜻 비치는 그 축복을 불신자들도 잠깐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거나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이 불신자에게는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게 이제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 하갈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기 이름들이 오늘 여러 개 나오는데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요. 하갈입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랬습니다. 그 전에부터도 하갈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종을 향해서 한 번도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으로 취급을 했어요. 종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존중하셨고 존귀히 여기시고 그녀와 이름을 불러준 거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그런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입니다. 천한 여종입니다. 광야 그 사막에 홀로 외로이 그냥 낙엽 하나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비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타나셔서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그 당시 습관을 보면 종의 이름을 불러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아 불러주세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는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존귀히 여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나를 멸시하며 그렇게 나를 학대하던 나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스마엘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갈은 도망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진성훈 선생님이 집사님이 부르는 마음이 상하고 뭐 이렇게 갈급한 나를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갈급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비통하고 애통할까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찾으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일단은 서자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에요. 왜 부르짖지 않느냐 이 뜻이죠.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 사례 언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믿음을 포기하고 쓰다니 나한테 부르짖으면 되잖아. 나는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왜 부르짖지 않니? 이런 책망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원통함과 아픔과 문제와 그 어떤 문제들과 그런 것들을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주는 하나님이다. 응답해주는 하나님이다. 왜 그걸 잊고 사니?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부르짖었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짖어야 됐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나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닌 것 같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15장에 나타난 것처럼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는 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 그랬지 나는 아니잖아.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례를 통해서 그 부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나의 기도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려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엘로이예요. 그래서 제 손녀 이름이 로이인데 장로이. 로이는 하나님이 보신다. 여기 이제 나를 살피신다. 이것도 하갈이 체험한 하나님이면서 중요한 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경우는요. 여기 하갈이에요.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스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사실 장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 역사하신 장소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부여해 드린 것은 하갈이에요. 비천한 종 하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여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 가정에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네.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네. 이 언약은 폐기된 모양이다. 소용이 없는 모양이다. 우리는 점점 늙어가는데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남편은 점점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아브라함 가정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어가고 있고 자녀 생산 능력이 점점 쇠해져 간다는 것도 아시고 사례가 불임의 여성이라는 것도 아시매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얼마나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아시는데 사람이 몰라준다고, 하나님 환경을 보라고,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시냐고, 하나님 어찌하여 일하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 안에 섭리가 들어있어요. 섭리.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고난의 섭리를 주십니까? 섭리라는 건 이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지나놓고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에 형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막 고난을 당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던 게 이제 섭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알 수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요셉은 잘 하나님 앞에서 참아봤는데 사례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도 사례처럼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어려움도 없이 잘 믿고 뭐 잘 편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런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불만,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십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하나까지도 아십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신앙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안 주셔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부엘라헤로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샘 이름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내용이죠. 나를 보고 계시고 죄 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신다는 게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을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게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기도 하고요. 혼자 있을 때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걸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어야만 됐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인내는 이 믿음의 하나의 요소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고 믿음의 선택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과 행위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됐죠? 더 꼬였습니다. 더 부작용이 증식됐습니다. 커져갔어요. 이스마엘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에 그 알라신 섬기는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IS 폭탄 테러 자살 폭탄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들락이 같이 모든 사람을 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살 폭탄으로 막 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매일 미사일 쏘대는 팔레스타인에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갈등이 있고 지금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고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지 못하고 부르짖으면 되는데 부르짖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인간적인 수단과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고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과 오늘 우리를 채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봉헌 찬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자복하여